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이 그리운 외국인 근로자들 대상으로 향수를 달래주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KTX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반쪽짜리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공미술관과 사설미술관들도 비엔날레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열어 미술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잠룡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가족의 정을 느끼는 추석 연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할 텐데요. 이역만리의 타향살이를 달래주기 위해 함께 어울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운동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승리를 위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한가위 컵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 전국 축구대회.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태국이나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30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이 그리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데 어울리며 향수를 달랍니다. 만나도 좋아요. 우리가 시간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추석 때문에 그러면은 같이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국 동료들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 분위기가 흥겹습니다. 서울에서 왔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포에서, 또 부산에서 여기서 만나고 재미있어요. 마음 좋아요, 마음에. 여수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별도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체육 행사는 물론 각종 문화 공연이 더해지면서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됐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국 소식도 들을 수 있어 더욱더 좋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고 이번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왔으면 더 좋으러 왔습니다. 가족과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 추석 연휴. 소외받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가히 정을 선사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추석 명절 수도권에서 KTX를 타고 고향을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는 노선 확정도 되지 않아 반쪽짜리 고속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호남 고속철 1단계 개통으로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해 호남 지역을 찾아서. 하지만 KTX 호남선은 여전히 미완입니다. 1단계인 충북 오송에서 광주 송정 구간만 개통됐을 뿐 2단계 사업은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경유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광주 송정에서 고마곤역까지 26.4km는 기존 선을 개량해 쓴다는 점에선 모두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국토부와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경유 신선 건설을, 기재부는 기조선 보강과 무안공항 지선 연결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 조기 착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치단체와 정치권도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무안공항까지만 우선 착공이란 수정안을 제시했다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노선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역에는 갈등만 커졌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들어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하나된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노선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를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지난 1968년 착공한 호남선 복선화는 36년 만인 2003년에야 완공됐습니다. 광주 송정까지 반쪽 개통된 호남 고속철도가 제2의 눈물의 호남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상생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안공항 개항의 대전제였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이 늦어지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도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개항한 무안 국제공항입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30만 명으로 청주공항의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국제 노선은 중국인데 7개 노선 가운데 정기 노선은 3곳뿐입니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와 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주 공항 이용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이용객은 17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줄었습니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감소는 운영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공항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무안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늦어질 거면 차라리 공신력 있는 3자기관에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따르는 이런 것도 이 시점에서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별개로 다루는 양 시도의 합의와 결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인구 밀도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인구 밀도는 2,999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남의 인구 밀도는 광주의 20분의 1 수준인 146명으로 강원,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산업지형이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시와 투자 협약을 한 기업은 모두 114개로 9,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가 66개 업체 5,800억 원을 차지해 업체 수로는 전체의 57.9%, 투자 협약 규모로는 60.2%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창업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신규 새싹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창업 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는 있지만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새싹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 바이어나 공공기관 구매 상담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차량 두 대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담양군 수북면의 한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아반떼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35살 김모 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빨간불로 바뀐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히든 챔피언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말 바닥에 떨어진 민생, 또 후퇴한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깨질 위험에 있는 한반도 평화, 정말 뭔가를 바꾸겠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야당이 그 다양성과 역동성을 생명을 해야 할 야당이 지금 대선에 안주한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그런 중견기업, 강소기업 같은 그런 어떤 단단한 일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단단한 일꾼이시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대세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더민주 전당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대세론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권 도전 의사를 좀 일찍 서둘러서 밝히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좀 더 준비를 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게 예입니다만은 야당이 이렇게 대소론이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 국민들의 어떤 기대 자체도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그런 역동성 이런 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가 서둘러 입장 발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권 도전입니다. 도전 그 자체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나? 이게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절박감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 특히 서민들의 삶은 사실은 거의 바닥에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 정말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는 강자들의 독점과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현재 불공정과 불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새로 이렇게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반전의 계기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리 정치를 오랫동안 짓눌러 오던 지역주의 벽을 제가 한번 깨워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독점과 광자들의 횡포라는 이 틀을 한번 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우리를 둘러싼 주변 국제 환경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변국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이 지역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노력과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엔 반드시 그런 점에서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절박감 때문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야당의 분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당선되셨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떨어지기도 하셨고요. 쉬운 길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구를 꼭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 고 재정구 의원, 또 박성무, 김정길, 유인태, 원혜영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국민통합추진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정치를 한번 해보고자 몸부림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선배님들은 대충 자기 정치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 통추에 망려했던 제가 그래도 마지막 이 국민들에게 지역주의를 넘자라는 그런 호소를 드리는 것이 예일 것 같고 또 그동안 너무 정치를 진지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자기 반성 때문에 그렇게 도전했고 또 이번에 운이 좋았습니다. 네. 지역주의를 넘어선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민주에 대한 호남의 지지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대표도 호남과 연대를 얘기할 정도니까요.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더민주선도 잡아야 하잖아요. 뭐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동안 정말 눈물겹게 도와주신 그 호남인들의 어떤 그런 정성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제대로 답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권을 되찾아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생생하게 잡힐 수 있는 꿈이라 할까요? 그걸 제시하면 다시 호남 민중이 저희들을 받아들여주지 않겠나. 또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3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열린우리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야당 대선 후보로서 정체성에 뭐 시비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오죽하면 제가 2011년에 책을 내면서 책 제목이 나는 민주당이라고 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서 제게 주어진 이 숙명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운명에 대해서 뭐 변명하면 뭐하겠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한 귀한 자산으로 쓰자라는 그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용기 있는 도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6 광주 비엔날레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며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공공미술관과 사설미술관들도 비엔날레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를 열어 미술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의 그림은 산자와 죽은 자의 얼굴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과 이름 없는 민초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극적인 시대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공포로 가득한 눈빛으로 난민 생활의 비참함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정 작가의 그림이 광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비엔날레 기념전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행했던 온갖 그 나쁜 행위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민주, 인권, 평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일렁이는 검은 바다는 세월 후의 비극을 애도하는 한 작가의 눈물마저 삼켜버렸습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그 속의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그만큼의 다양한 작품 속에 담겼습니다. 담양에 있는 이 미술관도 광주 비엔날레를 기념해 청장년 작가들의 동시대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국내외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담양까지 통성 연결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했고요. 광주 은암미술관과 해남 행촌미술관,
카가 갤러리 연대 등에서도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는 동안 기획전을 열어 현대미술축제에 함께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자금 29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이며 지난해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 개척단 등에 참여한 업체입니다. 자금은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영광에서 상사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화 자생지가 있는 영광 불갑사 일대에서는 어제부터 천년의 영광, 상사화를 품다라는 주제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사랑의 정원 만들기, 상사화 앞화 공예, 상사화 탁본 뜨기 등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26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가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23일 전야제에서는 김찬미 명창이 쑥대머리와 춘향가를, 국가무형문화재인 강정숙 명창이 호남가 등을 부르고 국창 조상현 선생이 특별 출연해 심청가를 부릅니다. 또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본경연이 열려 판소리 명창부와 기악, 무용경연이 진행됩니다.